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봉하마을에 모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여야는 제각기 노 전 대통령의 뜻과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15번째 돌아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30도가 넘는 초여름 날씨에도 노 전 대통령을 추억하는 시민들이 봉하마을에 몰렸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권양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장을 찾았고 사면 이후 영국에 머물다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도식에선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달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통합과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야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노무현 정신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여소야대 지형을 의식한 듯 협치를 강조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실정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총선 민심을 따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노 전 대통령을 향했던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능력 생각, 당연히 조국 혁신당이 의 그 비전과 정책과 가치의 아주 소중한 귀중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을 언급한 민주당의 국회 일방 독주를 비판하며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민생을 위한 협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협치라고 그럴까? 같이 손잡고 나라 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남고. 한편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평산마을을 찾아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